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 일본 동북지방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위령제가 열렸다. 이곳 광산에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과 구타, 학대에 시달리다 학살당한 중국인 포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다. 중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70년 전의 今日, 이 하나오카의 지니오이테 後に 하나오카 事件と 呼ばれる 出来事が 起こりました. 遠い異国の地に連行され 過酷な労働と 悲惨な待遇により 447名が お亡くなりになり さらに 自由と尊厳を守るために やむなく決起した 282名が 犠牲となられ 合わせて 429名の 尊い命が 失われました. 멀리 일본까지 끌려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전쟁이 끝나면서 겨우 중국으로 돌아갔던 생존자들. 생존자들은 아흔이 넘은 고령의 나이가 됐다.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낮에 지는 전쟁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학살당한 억울한 죽음이었다. 중국인 유족들은 지전을 태우며 명복을 빌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중국에서 이곳으로 끌려온 중국인 포로들은 하나오카 강의 수로를 변경하는 공사에 내몰렸다. 당시 강 밑으로는 전쟁 물자인 구리와 아연을 캐는 하나오카 광산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구리를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 강물의 흐름을 바꿔놓으려 했다. 이것이 교세련공에 連れてこられた 중국의 사람들이 정말 手作業で 作った花岡川です。最初朝鮮人 130名 を連れてきましたけども、それではとても間に合わないというんで、全部で 1000名 近くの中国人の捕虜を連行してきて、そして全くの手作業で、機械は全く使っておりません。この作業をやったわけです。何キロにわたってこの大きな人工の川を 당시를 기록한 판화집이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광산이 개발되고 광산에서 캐낸 구리가 총탄과 대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꽃바위 하나오카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지옥과 같은 강제노동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폭력이 난무했다.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중국인들은 먹고 마실 것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흙을 파고 돌을 날랐다. 툭하면 매질이 쏟아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채 맞서기로 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죽창과 돌멩이를 들고 저항했다. 한 달간 저항은 계속됐지만 잔인하게 진압됐다. 중국인들은 꽁꽁 묶인 채 광장에서 사흘 밤낮을 고문당했다. 그렇게 광장에서만 학살당한 중국인이 100여 명에 이른다. 참혹한 풍경이었다. 굶어서, 맞아서, 고문으로 수많은 중국인 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
시체는 구덩이에 한꺼번에 파묻혔다. 2개월 후 전쟁이 끝나자 하나우카로 끌려온 중국인 포로 전체 986명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566명만이 살아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元京楽館という花岡鉱山の経営する劇場がありました。労働者の慰安施設だったんですね。で、放棄した人たちが捕まえられて、この広場に後ろ手に縛られて2人ずつ座らされたそうです。で、3日3晩こう非常に暑い日だったそうですけども、ここで虐待されたんですね。で、首謀者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んで、この京楽館の劇場の中に連れ込まれて、針金でぶら下げて拷問されたんですね。その現場ですね。이처참한학살사건이일어나기1년전조선인12명을포함해23명이갱도에매몰되는나나찌다떼사건이있었다갱도함몰의원인이된하나우카강의강줄기를바꾸기위해일본은중국인포로들을동원했다. 후지당및 하나우카 공용쇼의 조선인 교세 랭코샤의 명보입니다. 마지막은 2017명의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네, 入所経路、官斡旋と徴用ですね。から、氏名、名前ですね。から、入所した時の年齢ですね。일본아키타현에서조선인이가장많이끌려온곳이하나우카광산이었다。충남당진군출신만80명가까이됐다。모두일본상공성이알선해서징용된사람들이다。この名簿を見るとですね、官斡旋と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はい、陸軍省から軍需省から商工省の斡旋で来ていると。で、花岡鉱山は全部商工省の斡旋でした。で、その商工省の最高責任者、商工大臣が岸信介、戦後永久戦犯で逮捕されて、結局裁判は免れて、後に総理大臣にもなりましたけども、今の安倍総理のおじいちゃんです。강제로끌려온조선인의대부분은 20, 30대청년들이었다。이들은채굴된구리를갱내에서바깥으로운반하는단순노무일을맡았다。채광이나차감등의일은주로일본인의몫이었다。강제로끌려온조선인들가운데는노역에시달리다광산을탈출하는이도있었다。열악한노동으로부상자도속출했다。たくさんの人が逃亡しているんですね。逃亡した人たちが捕まえられると、もう見せしめでみんなの前に出されて、殴る蹴るの暴行されてですね、中には肋骨が折れたとか、で、それでも働けなくなって返されたという人も随分いるんですね。당시광산의갱도는하나우카강물밑으로조성돼있었다。이때문에집안이물렀고늘붕괴사고의위험이있었다。그러나광산의안전문제는뒷전이었다。1931년중일전쟁이후일본은전쟁물자인구리와아연의확보에혈안이돼있었다。광산측은안전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오직채굴만을강요했다。사고는이미예고돼있었다。결국나나찌다떼갱도에서사고가났다。지하수가갱을뚫고밀려들었다。조선인12명과일본인11명이갇혔다。구조작업이진행됐지만진척은없었다。사고이틀만에조선인한사람이구조됐다。당시27살의박재덕씨였다。취해서가지고며칠만에구출되었는지는저도그런거는모르는거니까일단구출돼가나와가지고그래서나와가지고어디에뒷
산인가 어떤 구릉인가 그런 형태가 있었는가 보네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 탄광 지역이 완전 저수지 모양 물을 담아가지고 저수지 모양으로 완전 그래 변해가 물이 담겨있더라고요. 그 여하튼 그것도 그거였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완전 살아나온 거에 대해서 안도 바쁘다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주위 동료 문제라든지 어떤 그래 사실적으로 변한 상황을 보고 아마 그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지 않았나. 여하튼 그런 박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인 11명은 구조되지 못한 채 모두 생매장되었다. 대표님이 나오시면서 연령대도 나와가 있네 그죠? 나와 있고 권성용 선생님 얼마 안 되니까 0.1이면 뭐 거의 1년에 0.1이면 뭐. 1955년 광산 측은 일본 외무성에 나나치다테 사고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고 발생한 일자와 원인, 사망자의 인적 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서 광산 측은 어쩔 수 없는 재해였으며 사고 후 모든 대응을 감독관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산 측은 매몰된 노동자들의 위치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스카강라이와 우리 지금 나 이키테르 요트는 아노 레일을 타타이테 연락을 していたそうです. ところが このままで行くと土砂で坑道が埋まってしまうからっていうんで、わざわざ埋めたんですね。 そのことはっきり書いてあります。 記録には、坑道の中に取り残された人たちは殉職したものとして扱うと。で、救出作業は中止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坑道を守るために生き埋めにしたんですね。ですから単なる事故ではなくて、 そういう意味では人為的に埋められた犠牲者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일본 광산 감독국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조 작업의 중지를 승인했다. 남은 갱도를 유지해서 채굴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죽음은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는 눈물겨운 순직으로 미화됐다. 22명의方가 どこで 埋まってるか 전부 書いてあるんですよ. 埋まってるっていうか、事故が起こった時に労働していた場所が地下何メートルのどの場所に埋まってるか、一人一人名前も書いてあります。もう10年も経ってますから、そういう人も遺骨は出たはずです。だけど会社はそれを全く無視して、もう鉱石発掘を経営を中心にもう 遺骨のあるところも全部掘り返しちゃ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これから遺骨を発掘することは不可能。 1945년 일제 폐망 이후 광산은 노천 채굴 방식으로 바뀌었다. 갱도를 따라 파내려가는 기존 방식 대신 큰 웅덩이를 파듯 광산 전체를 위에서부터 파내려가는 방식을 택했다. 생매장된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광업소 측은 단 한 구의 유해도 발굴하지 않았다. 그저 중장비를 동원해 구리와 아연을 캐는 데에만 열중했다. 돈벌이에 눈이 먼 일본 기업이 나나치다테 사건 희생자들의 발굴을 외면한 것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도 밝혀졌다. 당시 조선인 단체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일본 당국에 진정하려 한다는 경찰 정보를 입수한 광업소 측이 무마를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外務省に 提出した 資料には、これから発掘を始めるから来年の5月頃には遺骨が出るはずだと。で、出た時には特に朝鮮の人たちは本国の方へ遺骨をお返ししたいと。 いうことまでわざわざ外務省へ行って会社の幹部が言ってるんですね。そう言いながら実際にやったことは全然違うことだったんです。これは会社の不誠実って言いますかね、もう極まれると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ね。
하나오카 광산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다자와 호수. 일본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호수이자 관광지로 알려진 이곳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전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일제는 이곳에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웠다. 이 수력발전소 건설과 인근 수로를 잇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 취수구 공사에만 조선인 400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것이 다마가와 지도 の あの取り入れ口です。でここから 2km 水道を掘ってですね、で多摩川から水を流しているわけです。でその工事に約 400人 の人たちが朝鮮から連れてこられて参加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ここはその朝鮮人飯場のあった場所で。물자가 부족한 탓에 수로 건설은 오직 징용자들 맨몸에 의존해 진행됐다. 별다른 장비도 없이 곡괭이와 산만으로 흙을 파내야 했고 자재는 마차나 뗏목을 이용해 날랐다. 4월까지 약 한 달간 雪に 埋もれますから その中で 약 2년간で 지도를 완성했다는ですから 本当の 특관工事だったわけですね. 大変な 난工事だ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공사 기간이 짧은 탓에 사고도 빈번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폭파 사고나 물에 빠져 숨지는 경우도 많았다. 숨진 조선인 상당수는 무연고로 처리돼 가까운 절로 옮겨졌다. 이 위령비는 1940년 완성된 다자와코 수로 공사에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는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무연고 조선인 위패 또한 수로공사가 끝난 지 70년이 넘도록 이 절에 봉안돼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산업 도시인 나가사키. 그 앞바다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대명사인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다. この海岸一帯がですね、三菱造船所で、朝鮮人をですね、この造船所のその山を越えたところにですね、副大寮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こにですね、収容されて、山を越えてですね、この造船所に働きに来てました。それとですね、大奥中佐というのはこの対岸のですね、古賀倉っていう 反対側の、に大きなまた寮がありまして、そこにですね約3000人近くが収容されてました。働きに来る方はですね、みんなですね軍隊式に行列作ってね、整列しながら、で周りはですね在郷軍人とか憲兵とか警察に囲まれながら働きに来てたわけですね。移動したですから、ですね将棋を聞きますと、その景色とかなんとか覚えてないわけですよ。 どうやって歩いてきたのかってね、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100人単位の集団行動で、毎日横を見たりとかですね、できない。当時ですね、ここは全部軍事機密でして、で船に乗ってですね通ったりする時もですね、外は見えないんですよ。全部外に向かって、背を向けてね、造船所に向かって背を向けながらしか船に乗せてもらえない、買ったんですね。 미쓰비시 조선소를 지나 100km 30분 정도 가면 다카시마가 나온다. 지난 7월 유네스코 근대산업유산 등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과 함께 해저 탄광인 다카시마 탄광이 있었던 곳이다. 섬의 한 켠,
조선인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잡초만 무성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 사장, 곳곳 난냄불이대 곳진 기타んですか? 最後に 来たの いつだっけ? 3年前かな?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2,700명에 달했던 다카시마 탄광. 이들이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화장되어 유골로 봉안됐다. 연고를 찾을 수 없는 유골은 공양탑 아래 묻혔다. 그러나 1974년 하시마 탄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조선인 무연고 유골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10여 년 뒤 다카시마 탄광마저도 폐쇄되면서 일부 조선인 유골은 인근 절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탑 밑에 매립되어 방치된 채로 30여 년이 흘렀다. 여기 노고스시타노와 다카시마 탄광에 사이가이나던 사이난시시타 히토비토다케데나쿠테 1974년에 하시마 탄광이 폐산する時に 하시마 탄광의 ですね, 오테라니 노고스사레테타 이코츠모 ですね. ここに運んできて一緒に納めたんですね。ですからここでは高島炭鉱での災難者無縁遺骨ですね。それと端島で災難死した人々の無縁の遺骨が入ってた。そして高島町の無縁の遺骨の名前は分かりませんけども、軍艦島端島でですね亡くなった人の名前が お寺のですね、霊体、納骨の壺とか、台帳にですね、何人か名前が載ってまして、私たちが確認できるのは、3人のですね、韓国人の名前、そして、おそらく、総司改名されたん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ですね、2人の、日本名のね。멀리 일본 땅에 끌려와 지옥과도 같은 강제노동에 내몰렸던 조선인 무연고 유골들은 이제 주인을 찾으려 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사찰이나 납골 땅만 일본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해서 일반 탄광이나 나나스다테 같은 지역이라든지 더 훨씬 많은 지역에 한국인 분들, 조선인 분들의 유골이 잠들어 계시고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유골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정부 간에서 추진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유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존하고 위령을 하고 추도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같이 한일 공동사업으로 우호 교류 사업을 벌인다든지 또는 그 유골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유족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제공하고 추모하는 작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은 총 43만 명. 이 중 만 위의 유골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다. 사할린 지역에도 4만 위 가량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수습된 유골은 불과 423위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돌아오지 못한 유골을 서둘러 찾고 송환하는 일은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또 하나의 과제다. 해방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유골은 일제가 남긴 상처가 되어 아물지 않고 있다. 201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에 묻는다. 우리의 광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고.